안녕하세요. 아유, 오랜만입니다. 네. 아, 지내셨죠? 아, 네. 아, 아침부터 이거 오지 말아니까. 근데 아침부터 와갖고 방송도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또. 어쩐 일입니까? 아니, 그냥 뭐 하고 계신지. 염탐 알았어요. 네. 뭐 하고 계셨어요? 오늘 저기 여기는 뭐냐? 분배기를 교체해놨죠. 아, 분배기를 교체를 할 거죠. 예. 예전에 그거는 사가서 이런 밸브들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, 이게.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. 철거는 거의 다 하셨네요. 네, 오늘 3일 차니까 거의 다 된 거죠. 이제 샤시도 이번 주 금요일 날 들어오거든요. 오늘이 화요일. 그래서 한 3일 뒤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준비를 할 거고, 오늘은 샤시 들어오기 전에 이제 기초 작업 할 거고, 이게 뭐냐면, 기존에 샤시가 여기 올라와서 허공에 있었는데, 여기 이제 조적벽을 쌓아서 이렇게 이제 샤시가 올라갈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. 요새 얼굴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? 아, 마음이 일단 편합니다. 일단 마음도 편하고, 아, 이게 매매 사업자를 하니까 구독자 수도 잘 돼요. 그래서, 아, 이 기쁨도 있고, 제가 7월 달부터 일을 못 했는데, 뭐, 통장의 잔고는 점점 비어가는데도 마음의 여유가 좀 있네요. 그게 더 기분도 좋고, 요즘은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력이 별로 없어서 헬스도 다니고 있거든요.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고 뭐 어찌 그렇습니다. 이분은 누구세요? 소개 좀 해주세요. 구독자 분. 누구세요? 구독자 누나한테 소개를 한번 합시다. 안녕하세요. 그 청담의 기술자님한테 인테리어를 많이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부터 같이 동행하게 된 됐습니다. 네. 잘 아, 이분은 전북 전주에서 오셨어요. 뭐 하는 일이 뭐였죠? 도어랑 인터폰. 아, 도어, 네, 도어라고 인터폰 하셨는데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다 인테리어 쪽으로.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일을 배우러 왔어요. 어떠세요? 아, 지금 뭐야 잠깐 봤는데 여러 가지로 배울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. 이 공사 끝날 때까지 거의 한 4주 정도 할 건데, 이제 이분이 인테리어를 했긴 했는데, 인테리어인데, 도어라 가고, 그 다음에 인터폰 쪽이 인테리어라기는 좀 애매하면서 인테리어잖아요. 그래서 이제 확장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, 저한테 4주를 배워도 이게 제가 1부터 30일 공정까지, 아, 1부터 30 공정까지 이게 계속 있는데, 그 한 번 배운다고 바로 배우겠습니까? 그건 안 되는데, 이분이 이제 한 달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알고, 이제 이분이 돈이 될 만한 걸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. 그게 뭐냐면, 이제, 여기 보면, 벽수전인데, 입수전으로 교체하는 방법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주방 타일 정도까지는 제가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쵸. 잘 배울 수 있어요. 열심히 배우겠습니다. 그쵸, 배우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되지는 않죠. 그렇죠. 이게 대충 얘기가 된 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하면은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데 전부 다 기술자 안 하겠냐. 이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지금 이쪽에서 한번 가르쳐 드릴 거고, 그 다음 싱크대 사장님께서 주방타이라고 입수전 따달라는 현장이 있어요. 그쪽에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킬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진주로, 아 전주죠? 네. 전주로 가셔서 제가 만약에 입수전이라든지 주방 타일 붙이 날이 정해지면 미리 연락을 드려서 또 오신대요. 부산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뭐 아침에 오셔서 저녁에 간다고 하시거든요. 열심히 배우면은 잘 되겠죠. 아, 실습을 시켜주시는 거네요? 네, 실습 시켜야죠. 근데 멀리까지 오신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아, 배우려면 내가 어쩔 수 없이.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편합니다. 네. 하긴 저도 하루 이틀 만에 안 되는 걸 아니까. 피디님 저한테 얼마 배웠어요? 거의 1년 가까이 배웠죠. 그쵸, 1년 가까이 배웠는데 뭐 느낀 감이 있어요? 근데 뭐 대부분 이제 판공리 기술자님이 전공정을 다 하시다 보니까 이제 너무 범위가 넓어서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죠. 그쵸.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되니까, 그러니까 한 공정만 일단 하다가 이게 이제 마스터가 되면 조금씩 조금씩 연결해 가면 될 것 같아요. 네. 제가 그거 해주고 싶은 말이 좋아요. 일단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, 여기가 지금 배순댁이 뭐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. 일단은 막아놓고, 싱크상에 막아놓긴 하는데 나중에
싱크대 말고 독립적으로 나가서 딸 경우 생기면 네. PDA 배관을 맡겨주면 네. 그래 보면 이렇게 올라면서 맞죠? 네.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야. 네. 요 라인에 있다는 거죠. 네. 자 그러면은 반보다 조금 밑, 반보다 조금 위를 먼저 놔요. 이렇게 이 정도를 먼저 깐다고. 네. 근데 이 위를 먼저 까는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찍어 먹을 수 있죠. 네. 그러면은 요 밑에서 찍어 먹을 일이 겁나 많아지니까 네. 자리 위에서 여유 있게 따고 들어가는 이렇게. 요 테두리를 먼저 까. 네. 자 마스크 끼고 와야 돼. 우리는 몸이 생명인데 마스크하고 보호장구는 필히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제거 아니죠? 네. 마스크. 네. 마스크가 똑같아서 이게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 거 쓰고 있고 다른 사람이 제 거 쓰고 있다니까. 얘가 기침 걸리고 막 감기 걸리고 막 이래. 기침하고 됐죠? 네. 코 눌러야 돼. 네네. 네. 내가 이래 침대래다. 어? 네. 이거 꼭 눌러줘야 돼. 뭔지 안 돼. 자, 정이 꼽았어요? 네. 자, 꼽으세요. 그리고 다리 아프면 여기 앉아서 해도 되고. 네. 여기가 배관인데, 이까지 굳이 안 가도 된다고. 우리는 여, 이 입만만 찾으면 돼요. 네네. 요렇게.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무 안 가도 돼. 아. 지금 여기 찍어도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요 정도만 따봐요. 아니면 대놓고 찔러, 여기 위에를. 더 위에를. 그러면 나와요. 훅 들어갔잖아. 네네. 봤죠? 느낌 왔지? 네네. 이때 또 누른 거예요. 그러니까 아. 여기에 있는 거야, 지금. 훅 들어가죠, 지금. 네네. 여기는 잘 안 들어갔지. 네.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배관이 심어져 있는 거야. 아. 자, 까봐요. 그러면 요렇게 따봐봐, 그냥. 요렇게. 지금 오전 작업을 끝냈고,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. 이제 퇴근하실 거죠? 피디님은? 네. 어디 가려고요? 좋은데요. 이 친구가 저한테 독립하고 방문을 설치하러 다니는데, 저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열심히 한번 살려볼게요. 아 근데 화장실도 철거하셨었죠? 네 했죠.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? 화장실은 지금 철거 다 하고 지금 설비하고 있어 지금. 아 여기가 유비알 화장실이었죠 기존에? 그렇죠. 네, 유비알 화장실 철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설비를 하는데 지금 부속이 없어서 아직 못했는데 일단은 여기 수도 쪽만 해놓고 이제 압을 걸어놔서 이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한 이틀 정도 지켜보고 물이 안 새면 이제 이쪽 편에 조죽백을 쌓아서 하고 여기 측면도 다 비장을 다 할 겁니다. 뭐 또 있나요? 또 놀러 오시면 제가 또 다른 것도 알려드릴게요. 자주 오세요. 네. 피디님이 자주 오셔야 영상이 올라가면서 수익률도 늘어나요. 오늘 화요일인데 이번 주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? 일단은 큰 공사는 없는데 금요일이 샤시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필요한 샤시의 기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방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타일을 오기 전 작업 같은 거 공정 있잖아요. 그런 기초 작업을 할 겁니다. 샤시가 오기까지는 크게 바쁘진 않아요. 그냥 기초 작업의 연속일 뿐입니다. 아 또 왔어요. 어? 안녕하세요. 다큐멘터리 이십세요? 다큐멘터리 5일도 아니고 또 왔어. 아 지금 전주에서 오신 분 있죠? 네네. 그분 타일 가르쳐주고 있고 입수전 따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 이제 이분이 저한테 그 앞전 영상 얘기했듯이 한 3-4주 배워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뭘까 싶어서 고민해보다가 주방 타일하고 입수전이면 충분히 뭐 배우기도 조금 쉬운 것 같고 나가서 영업하기도 좀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죠. 선생님 한마디 해요. 그만하고 카메라 왔으면 인사 한번 해야죠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판공리 기술자님한테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지금 얼굴에 있는 게 땀이 아니고 눈물이에요. 제가 겁나 뭐라 했거든.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영상에는 약간 좀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르칠 때는 좀 매섭게 가르치죠. 피디님 나한테 많이 혼났잖아요.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감기만 걸로 알고 있어. 에이씨 더러워서 나가야겠다. 아 도저히 이 인간 밑에서 일을 못하겠다 해서 나간 거 알고 있는데 아마 안 올 것 같은데. 지금 아 모르겠습니다. 대단한 거죠. 아,
뭐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요 지금. 그쵸, 오늘 엄청 덥는데 여기 또 그 인테리어를 다 하는 집이 아니라 거주하고 계시죠? 네, 계신 집에 보시면 네. 지금 다 거주하는 집에 이제 오늘 타일 붙이면 내일 싱크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내일 비가 온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한 3, 4시쯤에 또 싱크대가 온대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지금 빨리 하고 있어요 지금. 아, 네. 그리고 오늘 이거 샤시도 지금 바꿨거든요. 그래서 폼 써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아침에 와서 입수전 다 닦고 그 다음에 샤시 걸어놓고 지금 이제 타일만 붙이면 얼추 한 2시간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. 얼른 작업하시죠. 네, 작업할게요. 네, 됐어요? 네. 간격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한번 봅시다. 약간 누웠죠? 저거. 약간 더 나와야 되나? 저 위에를 당겨요. 이 부분은? 네, 이 부분은 저쪽 안쪽 부분이 같이 나와. 그렇죠. 됐죠. 어때요? 네, 됐죠. 카메라 돌았는데 내가 부드럽게 얘기해줘야겠죠? 아, 카메라 돌았는데. 그렇죠, 그렇죠. 카메라 꺼질 때는. 아, 그거 아니잖아요, 지금. 어? 좀 그렇습니다. 이 일 배우기가 쉽지도 않아요, 솔직히. 왜냐면 제 입장에서도 일을 빨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, 그리고 뭘 해놔라면은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으면은 나도 덕분에 열받죠. 그래, 눈물이라니까. 눈물이 퍼져서 내린 거예요. 머리끝에서 막 눈물이. 아 근데 뭐 끝났다고 하기도 애매한 것 같아요. 네. 좋게 포장해서 감사합니다. 저도 가르치는 것도 사람 가르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이게 사람들은 그냥 와서 그 얘기를 하죠. 아, 돈 안 받고 그냥 와서 일해주면 안 됩니까? 그러면은 그분한테는 저한테 뭐 기술을 배워가서 좋을 수 있는데 이제 막상 제가 이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가르쳐야 되지. 그 다음에 뭐 시켜놨는데 잘못되면 그것도 수습해야 되지.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돼요. 네.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좀 쉽진 않다.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 좋은 사람이에요. 일할 때만 좀 뭐랬어, 그치? 자, 그 다음에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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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잘한다, 너. 어, 잘했어.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? 카메라 도니까 잘해. 표정 피고. 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그래서 뭐 맛집 있나 찾아보니까 여기 밑에 오리고기집 있더라고. 밥 다 먹었고 오후 작업하러 갈 거고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제 현장으로 가요. 내일 샤시가 들어오니까 샤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PD님이 또 놀러 오실 겁니다. 네. 그때 또 새로운 영상을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조금 재밌나요? 네. 재밌으면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파이팅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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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부터 오랜만이니까 중심대 왔네. 잘했네. 지금 월요일인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샤시를 마무리 아, 확실히 샤시하니까 깔끔하네요.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집을 샤시 안 하면 새가 안 난다. 그래서 샤시를 다 하는 게 좋다. 보일러도 달았고. 네, 보죠? 네. 아침부터 내 쿠사리 준 날. 네. 분쟁이도 달아놨고. 그날 보일러 두 개 다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점점 되고 있어요, 지금. 월요일 다음 주 휴가 갔다 와서 정기 사장님도 오실 거고. 아. 그때 되면 이제 정기 좀 증설을 좀 하고. 계획대로 되긴 되는데 저도 이제 휴가를 가야 돼서 며칠 놀다 와서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공정 한 3분의 1 정도 한 건가요? 3분의 1 정도 된 것 같고 타일이 들어오면 3분의 2 그 타일이 기준으로 그 나머지가 이제 끝나는 거겠죠. 아... 이 친구 오늘 월요일이잖아요. 네. 오늘 새벽에 왔어요. 아... 이분 새벽에 와서 지금 내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지금 파크서클 내려온 거 같아요. 안 힘드세요? 아 근데 괜찮습니다. 안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래, 아무튼 열심히 해요. 이거 나중에 이 현장에서는 직접 이제 해보라고 제가 줄 거예요. 오. 제가 지금 큰 거 내미는 겁니다, 지금. 우리 집 망칠 수도 있는데도 제가 과감하게 한번 현장을 내줘요. 자신 있으세요? 아, 자신 없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
아,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목재가 많이 없어서 천장을 다 못 칠 것 같아요. 그러면 오후나 내일 아침에 이쪽에 문을, 방문을 세울 건데, 이제 저분을 보면 어떻게 세우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. 어차피 저분이 도어라고 인접근을 하기 때문에 결국 현관문도 해야 돼요. 네네. 그러니까 현관문보다 방문이 조금 더 어려워요. 그래서 가르쳐 주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. 최대한 한 달 만에 다 배울 수는 없는데, 이제 느낌이라도 알면은 이제 나가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.